친구가 저보고 진짜 극혐인 표정 지은 적 있거든요. 나였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네가 진짜 친구를 사귀고 싶을 때 진짜 주변에 친구가 될 수 있는 예비 친구들도 남아있지 않아요. 저는 22살 여자고요. 현재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고 제 고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게을러서 고민입니다. 얼마나 게으른데요? 양치를 4일 동안 안 한 적도 있어요. 에? 게으른 게 아니고 위생 문제인데요, 그거는? 아니, 너무 귀찮았어. 아니, 야, 그러면 안 찝찝해? 아니, 찝찝하죠. 굉장히 불쾌합니다. 굉장히 불쾌한데 그 불쾌한 거를 이길 만큼 귀찮은 거야? 네, 그렇죠. 그리고 밥도 귀찮아서 안 먹어요. 밥도 귀찮아서 안 먹는다고? 그거 병이야,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도 병인 줄 알고 우울증이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약을 그래서 4년 동안 먹었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 우울증이 심하게 오면 씻기가 싫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우울증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했었는데 많이 나아져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샤워는 최장 기간 안 해본 게 며칠이에요? 한 5일? 5일? 머리는? 머리 샤워하면서 같이 감을. 아, 양치 4일에 비해 샤워 5일이면 그냥 뭐 비교적 괜찮아 보인다. 아니 뭐 그런 위생적인 문제라고 너와 게으른 생긴 다른 문제 같은 거 있어? 이거는 마음가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알바를 하면 근태 때문에 계속 잘려요. 근태 때문에? 아마도 네. 알바 한다며 지금. 안 씻고 알바가? 아, 네, 네. 무슨 알바 하는데? 아니 그냥 서비스직은 아니고 그냥 포장만 하고 있어요. 단순 노동. 옆에서 같이 단순 노동 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냄새 안 나요. 야 씨발 네가 어떻게 알아? 이빨 사이를 안 닦으면 냄새가 나요. 네 코가 냄새에 쩌더라고 냄새를 못 맡는 거야.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아 이게 교정 중이라서 너무 양치가 하기 싫더라고요. 아니 야! 근태는 뭐 자주 했어? 얼마나? 아 일단은 당일에 빠진 적도 있고 너무 가기가 싫어서. 아니 뭐 그거 MG 네. 평균이고 그거는 뭐. 아, 그리고 지각도 자주 하고 네 그런 것 때문에. 근태 때문에 잘린 게 얼마나 되는데? 근태 때문에 잘린 거야? 한 3번 정도? 야 22살에 연애 같은 것도 안 하죠? 귀찮아서. 네 1년 됐어요 안 한 지. 연애할 때도 이렇게 게을렀어? 근데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도 게으르긴 했는데 남자친구가 저보고 진짜 극혐인 표정 지은 적 있거든요? 나였어도 그럴 것 같아요. 극혐인 표정은 언제 지었는데?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아니 그 모텔에서 같이 이제 아, 씻고 나가려고 하는데 전 안 씻겠다고 했어요. 그냥 나가겠다 했는데 진짜 극혐인 표정으로 그러니까 쳐다보시더라고요. 모든 상황이 다 끝난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체액과 여러 가지가 잔뜩 뒤덮여서 몸에 묻어있을 텐데 그냥 그걸 안 씻고 나간다 그랬다고? 네. 혹시 그래서 차였니?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아 진짜 존나 싫어. 병원 가서 이런 증상을 얘기해본 적 있어요? 네, 얘기하는데도 그냥 의사 쌤들도 그냥 먹금하시는 것 같아요. 아, 더러워 씨발 말 섞기 싫어. 그래서 의사도 안 되니까 나한테 온 거 도대체 왜 씨발 의사 다음이 나야? 왜 내가 의사 다음이야? 갑자기 좀 자극이 되는데요? 갑자기 씻고 싶어지는데요? 아 그래? 근데 원래 애들이 내 방송 씻으면서 진짜 많이 봐. 그리고 나도 한 게으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요즘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점점 게을러진 이유가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거더라고. 이거 나중에 해야겠다 하면은 까먹고 나중에 이제 점점 미루게 된단 말이야. 그냥 습관을 심대적으로 조금만 들여봐.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 할 때 해보자. 난 솔직히 요즘 이래요. 마음속에 하루에 한 코인을 3개씩 넣어놔. 그래갖고 네. 진짜 하기 싫으면 오케이 1코인 썼다 이러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코인을 점점 늘려가. 근데 이러면 사람이 진짜 하게 된다? 아니면 너한테 잔소리해주거나 몰아해줄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너가 좀 뭔가 소통할 친구가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저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잔소리해줄 친구가 없어갖고. 아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하자. 진짜 믿을만한 친구 한 명한테 얘기를 해갖고서는 앞으로 체크를 받자. 검사 받자 앞으로. 친구가 이제 너 씻었어? 아니 빨리 씻고 와. 검사 받자 우리 앞으로. 오케이. 너 결혼 못해 씻지마. 연애도 못하고 이러면은 그럴 것 같아요. 때마다 1점씩 적립해서 10점 될 때마다 좋아하는 간식 먹는 것. 아 그래 도움을. 점수 10점 채우면은 좋아하는 간식 뭐란다. 그래 그런 식으로 이게 너를 조련해봐 강아지 마냥. 오케이 화이팅이다. 저 친구한테 뭐라는 건 아니고요. 저 친구는 지금 밖에 의지가 있으니까 저 친구한테 뭐라는 게 아니고 저 상태로 정말 유지가 되죠? 그러면 이제 진짜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종종 이제 알고리즘에 뜨잖아. 히키코모리라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들 유튜버들이 있어요. 히키코모리들 방 들어가갖고 정리해주는 집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쓰레기 위에 살아. 화장실에 못 들어가갖고 그 이제 페트병에다 소변을 본대. 그 정도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 인식했을 때 빨리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정도까지 가면은 진짜 사회랑 단절돼 버린단 말이야. 가자! 27이고요. 친구 없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27이면 친구가 없어요? 예, 뭐 없을 수도 있죠. 그냥 공격한 게 아니에요. 물어본 거지. 그렇다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말하고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누나, 부모님. 근데 누나, 부모님한테 치고 있다고 뻥쳐놨어. 씨발 누구한테 얘기하지?
여기 그런 유튜브 보다가 고민 상담한다고 하셔가지고 와서 고민 상담 나왔거든요. 어. 친구가 꼭 있어야 될까요? 넌 지금 친구가 없음으로써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불편함보다는 청취할 일이 있었을 때 와줄 사람이 없다는 게 저한테는 고민인 거죠. 왜냐하면은 저희 부모님도 오실 거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만해! 자 들어보세요. 사실 그런 부분이 고민이고 친구를 딱히 사귀고 싶지 않다. 그런 거면은 네. 하객알바 쓰세요. 하객알바. 인당 근데 저 이거 참 그래요. 자 봐봐. 네 결혼식에 와줄, 네 장례식에 와줄 친구를 꾸준히 사귀려면은 한 명당 하객알바 한 명 부르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네 정신적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애초에 그 마인드부터가 글러먹은 게 결혼식 머리 스쳐올라고 사귀는 친구가 친구니 씨바 그게? 너무 계산적으로 나가갔나 싶네요. 그래. 그러니까 너는 지금 뭐 네가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굳이 무리해서 사귈 필요가 없어. 그래. 그리고 원래도 평소 말투가 그렇니? 평소 말투는 좀 이제 여기서 톤을 좀 내리 그냥 대충 이렇게 정도 말합니다. 그지. 평소보다 좀 방송에 좀 오버한 거지. 그렇죠. 방송가 뽑으셔야죠. 우리는 너가 오버하는 거에 부자연스러움을 느꼈어. 다 여기 사람 모두가 친구 사귀는 거 똑같아. 네가 친구 사귈 마음이 없는데 친구를 사귀고 오버를 한다. 상대방이 다 알아. 굳이 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돼버려. 특히나 필요로 왜 친구 사귀는 거? 어릴 때는 모르겠는데 나이 먹으면 다 보여.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네가 진짜 친구를 사귀고 싶을 때 진짜 주변에 친구가 될 수 있는 예비 친구들도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한 몇 년째 사람을 안 만나고 있거든요. 회사 사람 빼고는.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란가도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도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고 그건 너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 네가 지금 굳이 친구를 사귀고 싶지 않으니까 회사 사람들이랑 친구를 먹지 않은 거야. 회사 사람들 친구할 수 있어. 서로 마음 맞으면은. 근데 너가 지금 굳이 친구 사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와중에 아 결혼식 하면은 결혼식 머리 스쳐야 되니까 사귀어야겠다. 아무도 너랑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덕분에 말할 사람 없는데 와서 말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에 만약에 영상이 쓰게 되면 뭐 친구하기 싫은 사람 특징 뭐 이런 올라갈 텐데 저 친구를 저격한 게 아니고 저 친구는 이제 뭐 자기 만성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마인드로 무언가 노리는 마인드로 뭔가 목적성 있이 접근하면은 이제 어른이 되면 다 압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